인도 같은 데는 이제 그 땅이 척박하고 또 기후가 덥다 보니까 그 나무나 풀들이 전부 가시예요. 우리나라는 토양이 좋아가지고 산에 들어가도 가시 하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죠. 뭐 조금 있어봐야 뭐 그게 이제 만개능굴 같은 거 보면 볼만하고 사람이 접근해서 뭐 잎도 따고 열매도 따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인도에는 전부 가시예요. 풀도 가시고 나무도 가시라. 그런데 거기 빽빽하게 풀이 이제 자라놓으면은 도저히 사람이 그 숲속을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이 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삿된 소견을 거기다 비유한 거예요. 빽빽한 숲,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숲, 사람 한 사람도 거기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숲. 그 우리가 소견이 삿대 놓으면은 지 혼자 생각이야. 그래가지고 딴 사람 생각하고 도대체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소견이 그렇게 빽빽하고 소견이 그렇게 고집쟁이로 그렇게 돼먹었는지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대화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삿된 소견으로 그렇게 빽빽한 숲과 같이 됐다. 그래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있다 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육신을 두고 일단 봅시다. 육신. 이 육신이 일단 기본을 그렇게 말해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색은 우리 육신, 수상행식은 우리가 감수하는 정신작용인데 감수하는 거, 상상,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행위, 생각이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 이런 등등의 정신작용하고 육신인데 이것은 사실은 여기 유라고 했죠. 있어요. 근데 꼭 있는 건 아니야. 잠깐 인연에 의해서 있어요. 뭐 다른 거 복잡한 건다 놔두고, 우리 연필 지금 손에 들고 있으니까. 펜 이것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조립되기 전에 하나하나 여러 가지 부품이라 이것도 보면은 부품이 몇 가지가 돼. 이게 전부 조립이 돼가지고 비로소 펜이라고 하는 게된 거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해체해버리면 없는 거라. 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그런데 우리 육신이라든지 수상행식 받아들이는 어떤 정신작용이라든지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뭐 슬퍼하는 마음이라든지 기뻐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있다가 없고 없다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있다고 고집해도 안 되고 없다고 고집해도 안 돼. 근데 꼭 있다고 고집하면 사견 주림이 되는 거야. 사견 주림. 아주 빽빽한 숲이 돼버려. 그거 있는데 있는데 하고 우리 육신만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육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공부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꼭 있다고 또 영원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빽빽한 소견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무너질 때는 무너질 인연이 다 돼가지고 이제 몸에 인연이 다 됐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순리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가을에 단풍이 들면은 우리가 단풍 곱게 들기를 바라잖아요. 그 푸른색이 붉은색이 되는 걸 그건 이제 푸른색은 죽고 붉은색으로 변한 거 아니야. 또 마지막에는 이제 잎이 떨어지는 것도 그 잎이 떨어지면 그 밑에 가서 뭐 낙엽 줄라고 하고 그잎 떨어지는 거 한번 가지 맞으려고 하고 그렇게 잎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잖아. 그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육신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삶도 따지고 보면은 자연의 순리하고 똑같은데 하나도 틀릴 게 없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는 바람에 꼭 있어야 돼. 나는 오래 살아야 돼. 나는 항상 건강해야 돼. 나는 안 죽어야 돼. 딴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야 돼.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한다니까. 못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 것은 보면서, 자기 옆에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는 것은 못 받아들여요. 몰라. 여러분들은 소견이 트여서 안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래. 그래서 의지차 재견하야
이 여러 가지 견해를 의지해가지고 구조 62견 한다. 62종류의 견해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구족하겠니. 그걸 갖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색수상행식 오온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오온이 다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이제 유 처음에 있었죠. 그 다음에 무, 역유, 역무, 비유, 비무. 그게 기본 네 가지라. 유, 무, 역유, 역무. 또한 있고 또한 없다. 또 비유, 비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네 가지 소견이에요.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소견이 색수, 상행식, 오온에 다 포함시키는 거야. 우리 육신도 그렇고 정신작용도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시간성이 또 거기에 개재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모두 곱하면 62견이 돼요. 전부 62견이 되는 거라. 그리고 계산법이 그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에는 이런 그 학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어떤 그 주의 주장을 여기서 이제 다 아울러 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전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삿된 소견에서 나온 것이다. 있다고 하는 것도 삿된 소견이요. 없다고 고집하는 것도 삿된 소견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삿된 소견이요. 또한 있고 또한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삿된 소견이라.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초월하고 그러면서 수용할 때 아 그래 있다 하면 그래 있어. 옆에서 없다 하면 그래 없어. 황해항정성 그 말처럼 니도 옳다 니도 옳다. 그래 니도 옳다. 마지막에 세 사람까지 다 니도 옳다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꼭 그거 같은 건 아니지만은 있다고 하면 한편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없다고 하면 한편 생각하면 또 없잖아. 모든 게 다 그렇게 중도적으로 그걸 이제 중도라 그래요. 중도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사견에서 초월하는 거지. 삿된 소견에서 벗어나는 건데 대개 사람들은 그런 사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삿된 고집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종류가 62견까지 생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쓰겠습니다. 이 사견 입사견 줄임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건질 것은 무슨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만 주장하지 말아야 돼.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고 말아야지. 그게 서로 옳다, 서로 틀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시비가 되는 거지. 야유, 양무. 여유 양무 양무 등 일세
의지차 재견하여 이 여러 가지 견해를 의지해서 구족 62 하면 구족 62 하면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심착허망법하야 견수불가사하며 아만자근고하야 천곡심불실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중생들이 삿된 소견이 자꾸 이제 번성하게 되면 심착허망법, 허망한 법을 깊이 집착한다. 깊이 집착한다. 허망한 건데 그 허망한 거 깊이 집착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견수 굳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불가사라 버릴 줄 모른다. 가히 버리지 못한다. 참 소견 잘못 들어간 사람들요. 아무리 옆에서 설득하고 설득해도 설득하는 동안 상대방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자기 주장할 이야기만 속에서 궁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뭔 이야기 했는지 하나도 몰라. 안 들었으니까. 지 말할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거라. 그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보죠. 많이 보는 거야. 실컷 내가 한 이야기는 안 듣고는 지 할 이야기만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하고 또 했던 일도 하고 아예 안 들었으니까. 그 이제 대화하는 법이 참 그 너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것 이제 자기 허망한 법에 심착해서 그래요. 깊이 집착해서. 견수 굳게 받아들여서 가히 버리지 아니하며, 아만자 근거하야, 아만으로서, 자기의 교만,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생각, 그게 아만인 것 같아요. 스스로 근거, 높이는 거야. 아, 내 생각이 맞다고. 아,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이 제일이라고. 왜 내 생각대로 안 사느냐고. 사람들 사는 게 전부 다 다른데. 다 달리 살아야 옳은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보면 참 우습지. 예, 사실, 그 가엽기도 하고, 한편 우습기도 하고 그래요. 절대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굳이 너무 그렇게 심하게, 그리고 비판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면은 괜히 의만 상하고 서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서로 보태준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고치라고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일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물론 잘못이야. 아만자근고. 아만으로서 스스로 자랑하고 높여서 첨곡심불실이라 구부러진 마음, 천곡심. 아주 꼬부러진 마음이야, 꼬부러진 마음. 꼬부러진 마음이 실답지 못하다. 신실치 못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임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 거라 또. 그래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임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고집하고 있으니 어쩌겠어요, 그걸. 그건 뭐 부처님도 못 말려. 그냥 바라볼 뿐이야. 바라볼 뿐이지. 우리가 살면서 참 이런 그 경우를 하루에도 뭐 무수히 겪지 않습니까? 심착허망법 하야 쓰시겠습니다. 심착.
임차 그만 뽑아야. 그만 뽑아야 견수 불가사하며 굳을견 굳게 받아들여가지고 견수 불가사하며 아만 자 근거하야 자랑할 금자요 금자 아만 작은 거야 첨곡 심 불실하며 첨곡하야 구부러져 가지고서 마음이 진실치 못하다. 전국심 부실이라 전국심 부실하네. 그 다음에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천만겁에 불문 불명자하고 역불문정법 하나니 여시인 난돈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목이 이제 무지인을 위하여 소승법을 설했다 그랬어요. 지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소승법을 설했는데 이제 이렇게 앞에서 그 열거한 대로 삿된 소견이 이렇게 이제 크 집착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참 무지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천만급에 천급만급에 있어서 불문 불명자라 부처님의 명자를 듣지 못하고 그랬는데 깨달은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바른 이치에 밝은 사람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전체를 대표를 해서 부처님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부처님의 명자를 듣지를 못하고 역 불문 정법이야 정법 바른 법도 바른 이치도 듣지를 못해 너무 사견 조림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자기 집, 그 어떤 그 견해에 집착해 있으니까. 그래서 정법을 또한 정법도 듣지 못하나니 여시인 난돈이 이와 같은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나니라. 그렇죠. 너무 집착한 사람, 집착이 심한 사람. 그게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자꾸 이제 사람 유도리가 좀 있어야지. 예.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돼야 되고. 서로 이야기가 좀 이렇게 통해야 되고 나눠져야 되고 그리고 딴 사람 생각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도 한번 거울에 비춰보고 다른 사람의 소견의 거울에 딴 사람이 내 거울이거든요. 그 겨울에 이렇게 맞춰보면은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대개 틀리지 틀릴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야. 대개 틀렸다고 잡고 들어가야 돼.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절충점을 찾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 소견 옳다고 다 이렇게 고집하고부터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참 곤란해요. 여기 이제 여시인 난돈이나 이와 같은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람은 참 이야기가 안 돼. 도대체 이야기가 안 돼. 여시인 난돈이라. 집안에 누구 고집 센 사람 있으면 오늘 공부한 거 이거 갖다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꼭 당신 보고 하는 소리 같다고. 어째 알고 이런 소리 하는지. 자, 쓰시겠습니다. 천만 억급에, 천만 억급에. 천만 억급 동안 세세생생이죠. 뭐 평생뿐만이 아니고 이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하고 달라가지고 육신은 태우면 뭐 다음 생에 새로운 육신 얻지만은 이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라서 육신을 몇 번 태우고 몇 생을 거듭하더라도 그럼 소견은 타지도 않고 그대로 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참 문제라 그래서 이 소견이. 그래서 이 부처님 같이 툭 터진 분 가르침을 자꾸 배워야 돼. 예. 불문 불명자 하고. 불문불명자고 역불문정법 하나니 또한 정법도 듣지 못하나니 그러니 보살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정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이 보면은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해. 자기 공부할 생각은 많은데 다른 사람도 공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보살심이 좀 부족해. 역불문 정법 하나니 여시인 난돈이라 이와 같은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네.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제도하기 쉬운 사람이 돼야지. 이야기가 쑥쑥 들어가고 스펀지에 물 붓듯이 이야기를 하면 남의 이야기가 쑥쑥 들어가고 그래서 청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소견도 좀 교정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발전이 있어요. 여시인 난돈이라 벌써 시간이 아직 많이 됐네. 그 다음에 한 줄 반을 읽겠습니다. 한 줄 반. 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고 사리부라 아위설 방편하야 설제 진고도하야 시지 열반 혼인
아수설열반이나 시역비진멸연이야. 시고로 사리부라. 그런 까닭에 사리부려. 아이설방편하여 내가 그런 어리석고 고집센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을 베풀었다. 방편을 베풀어서 그동안은 방편 이야기를 많이 수십 년 동안 해오셨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설제 진고도하야 모든 고통 없애는 고통을 다한 가르침도 고통을 다하는 도만을 설해서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고진멸도 고통 없애는 거 사는 게 고통이 이제 우선이니까 보살심이 없는 사람은 고통이 제일 문제고 보살심이 있는 사람은 고통 그거 생각 안 해요. 자기 고통 그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 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 그런 사람들 가 사는 거 어떻게 사는가 가보면 우습지도 않게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삶의 모습이 세속적인 어떤 삶과 그 비교를 하지 않아. 그런데 대해서 관심 없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봉사 열심히 하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은 그러면 만족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설사 없어도 그런 그 보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고통부터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진도 진고도 고통을 다 없애는 도를 설했다. 그래서 뭐라고 시지 열반이라 그 사람들에게 열반을 보였어. 고요하고 편안하고 아무것도 생명력도 없고 그러면서 뭐 아무 그런 그 고통도 즐거움도 없는 그런 그 열반의 경지를 보였어. 아수설 열반이야 내가 비록 열반을 설하긴 설해서 처음에 열반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편안한 거니까 열반이란 말은 불이 꺼져가지고 제가 쟤마저 식었을 때 싸늘하게 식은 쟤 불이 꺼져서 그 탄 쟤가 싸늘하게 식은 상태를 열반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건 고통도 없고 낙도 없지만은 산다고 할 게 없는 거야 그건. 그런데 부처님이 처음에는 그런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비록 열반을 설했지만 이것은 진짜 열반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진멸이 아니다. 진짜 소멸. 멸은 이제 열반을 말하는 거야. 참다운 열반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건 참다운 열반이 아니다. 내가 방편으로 열반을 그저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동안 중생들 속이면서 근기에 맞춰서 설명해 온 것을 이제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어릴 때 밖에 호랑이도 안 왔는데 네 울음 거치게 하려고 호랑이 왔다고 했다. 네 그거 가지고 내인데 따질래 어쩔래. 지금 그런 자리다 이 자리가. 없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때는 할 수 없이 네가 어린아이니까 철없는 어린아이니까 네인데 맞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그런 뜻이에요. 그 열반이라면 이 대승 불교에서는 바로 그러한 차원입니다. 자 이거 쓰겠습니다. 시고 사리부라 이러한 까닭에 사리부라 시고 사리부라 사리부라 아위 설방편하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방편을 베풀었다.
방편하여 설 제 진도 진고도 진고도 시지 이 열반 시지 이 열반 열반을 보이긴 했지만은 열반하니 아수 설 열반이나 내가 비록 열반을 설했으나 열반이나 시비 진 시역비 진멸 이 또한 진짜 열반은 아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